파만군은 지난 22일 군청 별관 1층 재난상황실에서 파만군수 주재로 제11회 광주의 바라기 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위한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회의에는 축제소관 부서의 안전관리계획 보고 후 위원들의 질의 및 심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축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습니다. 특히 위원회는 축제장 인파사고 예방대책, 통신장애 대책, 교통대책, 무더위로 인한 폭염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안전관리계획을 가결했으며 축제 주최 측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안전관리 의견을 반영해 진행할 예정입니다. 조근재 하만군수는 이번 축제에 많은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신동화 방송 하만, 이신동 기자입니다.